박발의 와인. 엄청 오랜만에 먹는 닭발. 지금 조성진 공연을 보러 가요. 올해 처음 공연장에 가는 것 같아요. 예술의 전당에 유료 회원 가입까지 해놓고 아직 그 회원카드 찾으러도 못 갔어요. 어제 너무 설레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. 지금 출발하려고 해요. 미리 가서 주차를 해놓고 좀 진정을 하고 그러고 공연을 보려고요. 공연장에서 들을 곡을 미리 들으면서 가려고요. 시마노프스키 출발! 정도 가면 도착해요. 근데 퇴근 시간이라서 차가 진짜 많아요. 도착했어요. 퇴근 시간이라 늦을까봐 엄청 걱정했는데 그래도 무사히 잘 도착했어요. 너무 잘 쳐요. 주차장 나가는데 한 세월이네요. 사전정산을 못했어요. 진짜 1년 동안 공연 못 봤던 그거를 한 번에 싹 씻어주는 그런 너무 멋있는 연주였어요. 스케르초를 듣는데 갑자기 막 울컥하면서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제가 훌쩍거릴까봐 엄청 조마조마하면서 콧물을 닦고 싶은데 콧물을 못 닦아가지고 집중하기 어려웠어요. 아예 이렇게 방으로 돼 있네. 그래서 맛있다. 좋다. 나 이거 아버님만 먹을래. 매울 텐데. 매워? 응. 안 먹어. 내려요. 키야 들어가. 오늘의 봉은사 뷰입니다. 역시 주말은 정신이 없어요. 수영장
수영장 오늘 못 가, 사람 많아서.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꼭 요청해야 돼요.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. 그리고 어린이용 슬리퍼도 따로 요청하면 이렇게 가져다 줘요. 비즈니스맨 같다. 아, 새 예쁘다. 여길 왜 들어가고 싶다는 거야? 벨트야. 어, 예쁘다. 한 개만이야. 프라이나 이거 무닝 크리스탈 파우나 뭐야? 레인보우 캔디. 아 이걸 너무 작다. 저는 알지? 몰라. 팔찌 이렇게 한 다음에 배고프면 비상용으로 안 물을 먹는 거야. 감자빵. 역시 주말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식당에 도저히 못 갈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먹을 걸 잔뜩 사가지고 왔어요. 와인을 가져올 걸. 편의점에서 저렴한 와인을 한 병 사왔어요. 먹을 게 너무 많아. 그렇지. 진수 성찬이야. 좋겠다. 머리띠를 샀어요. 예뻐. 잘 샀어. 예쁘지? 응. 오늘 입은 자켓에 딱 잘 어울리더라고. 은근히 머리띠 살 데가 없어. 나도 머리띠 할래. 짜잔. 맛있어.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전국 순회 연주회는 코로나 여파로 온라인으로만 팬들과 만나다가 것들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피겨 스케이팅이 이미 저 단계는 지났지. 말고. 오! 맞았다. 음악 좀 틀어 봐라. 귀여워.
예쁘다. 예뻐. 뭐가 맛있다고? 금가루. 아무것도 안 넣어. 엄마 여기 왜 이렇게 머리가 반짝거려? 몰라. 디퓨저하고 향초를 샀어요. 되게 이상하게 생겼다. 근데 꿀잠 베개래. 꿀잠 베개? 어디로 잡는 거지? 이제 꼬르기 껍데기 반대쪽으로 넣어야 될 것 같아. 안 들어가? 됐다. 한번 배볼게. 무인 택배함에 책이 와 있었어요. 아닌데. 아이고 아이고 조이야. 그리고 재밌을 것 같아서 샀어요.
파우치가 더 탐이 나가지고 사은품을 시켰어요. 내가 책을 넣어갖고 다닐 수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들어요. 엄청 귀여운 메모지예요. 루카스 쓰라고 이 컵을 샀어요. 아주 귀여운 밀크컵이에요. 루카스를 위해서 주문한 책. 만화책이네요.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내용이 아주 흥미로워요. 문제집들. 루카스가 이제 3학년 거 미리 선행을 해도 되긴 하는데 좀 더 꼼꼼히 다시 한번 체크하려고 1, 2학년용 독해 문제집을 한 권 샀어요. 그리고 연산. 연산도 이제 3학년 거를 할 때이긴 한데 2학년 거를 한번 다시 짚어주고 3학년 거를 하려고요. 천장에서 뭐가 나와? 새로 만드는 건데? 증교합니다. 수업 있어? 아, 아니, 안 쓰는데. 등 고기 완전 끝난 뒤